자, 우리 음악을 독특한 앙상블로 구성해서 들려드려봤고요. 자, 이제는 또 그쪽의 음악을 한 곡 들어봐야겠죠. 세르비아랑 발칸반도에서 아주 유명한 민요인데요. 딱 이 시기에 울려 퍼지는 노래입니다. 봄의 축제에 관한 노래입니다. 그쪽에는 봄에 성대한 축제를 하는데 축제 이름이 에델레지라고 해요. 자, 여러분 순간 그쪽으로 싹 이동하셔서 자, 봄의 축제에 대한 노래 에델레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
발칸 사람들의 민요인 에델레지 들으셨습니다. 이 에델레지는 그 에밀 쿠스트리차 감독의 집시의 시간이라는 세계적인 영화가 있는데 그 영화의 타이틀 사운드 트랙 이런 유명한 음악입니다. 궁금하신 분 있으면 여기 찾으시면 궁금합니다. 중간에 그 이 말씀 드리면 재밌을 것 같아요. 사우로마 바보바보 사우로마 오다예라는 가사가 나오는데 옆에서 듣던 제 친구 바보가 뭐냐 그랬더니 이게 그 나라 집시어로 로마니어로 아빠란 뜻이에요. 네, 웃으시는 분은 뭔가 속에 응어리가 있으신 거예요. 네, 엄마는 다예. 네, 아빠가 바보란 뜻으로 네, 했다고 굉장히 빵 터졌던데 저는 왜 웃는지 모르겠더라고요. 자, 에델레지 들으셨고요.